나누시고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우주에서 오늘 특별히 동엽 선배님 따님께서. 야, 비슷하다. 야, 소문 많이 들었어요. 소문 많이 들었는데. 네. 어렸을 때는 좀 비슷했는데 크면서는 이제 되게 여성스럽고 어렸을 때는 귀여웠는데 지금 이제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영.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둘, 셋, 우주 라이.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제 이름은 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영.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루다입니다. 루다. 환영합니다. 루다. 두 분 어떻게 놀토는 알고 계셨어요? 룰이나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 해봤어요?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좀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심각한 건데? 그럼 왜 나왔지? 아이 참. 얼굴이 나온 게야. 우리 두 분이 이분은 정말 독특한 것 같다. 모니터하면서 느낀 거 있어요? 루다. 독특하다고 느꼈던 분은 동현. 독보적이죠. 독보적이죠. 진짜요? 왜 어떤 분?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랐는데요.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기가 많네 꽤. 동현 씨. 아쉽게 말했나 봐. 그래서 하는 게 없어요. 루다 양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제가 동현 씨 때문에. 간식 퀴즈의 왕이거든요. 어, 진짜요? 제가 얼른 맞추고, 이따가 알 건데, 룰이 있어요. 아~ 제가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간식. 지난주 처음 한 번. 진짜. 아니, 처음에 맞췄다고. 아니, 우리 또 루다 손님 왔으니까 옆에서 잘 좀 챙겨주면서. 알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다영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에서 양갈래 머리 금지령,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데뷔 초에 제가 신대원 선배님 닮은 걸로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도 좋긴 좋지만 그럼 뭐가 좋아? 아니, 처음에는 뭐 이슈가 처음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무도 우주소녀를 쳐다봐주지 않을 때 이제 제가 닮았다는 그게 하나가 기사도 하나라도 더 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걸그룹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좀 예뻐 보여야 되기도 하니까 머리를 묶지 말자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봐도 좀 닮았다는 느낌인데 지금 전혀 뭐 그런 느낌을 못 봤다. 그래서 이제 양갈래 머리 하면은 그때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좀 조숙하게 성숙하게 아니 근데 그렇게 뭐